어우, 근데 비주얼은 뭐. 진짜 비주얼이 최고다. 어, 내 예상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유현수 셰프님, 플레이팅 어땠습니까? 여느 뭐 일식집 가면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플레이팅이니까 플레이팅 점수는 상당히 높다고 보죠. 저는 이제 식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칭찬을 많이. 식감. 부드러움도 있고 바삭함도 있고 새콤함도 있고 또 달콤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맛이라서 김동완 씨가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일식은 칼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보시면은 잘 썰으셨어요. 참치를 써놓은 거가 부서지지 않고 잘 타닥기 익힘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적신이 올 수 있는 그 비린 맛이 많은데 사실 그 비린내도 안 나게 소스라든지 이런 거를 감싸서 요리를 잘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만 바꾸면 정우영 셰프가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야. 정말 맛있었습니다. 극찬입니다. 야, 극찬입니다. 정우영 셰프가 이 정도 합니다. 저 안에서도 또 경쟁이. 멘토링 당시에 이제 시간이 한 45분 정도 걸렸었어요. 아, 이게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제가 그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먹는 순간 그냥 정말 바다가 확 느껴지는 네. 고래가 딱 떠오르는 네. 그런 이미지가 일단은 그려졌는데 밥이 조금 질었어요. 아, 네, 저한테는. 네. 안에 크리미한 아보카도하고 맛살이 들어가고 위에도 참치까지 들어가니까 진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밥보다는 사실 위에 쌓여있는 참치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김동완 씨, 박군 씨 좀 웃어주세요. 우리 지금 진짜로 무슨 복싱 경기하다가 끝난 사람들 같아. 얼굴이 지금 땀이 흥거네요. 네네.